이번엔 평창 오대천으로 향합니다. 아, 이럴 때가 있었죠. 겨울이면 송어 축제가 열리는 곳이지요. 그립네요. 송어 잡는 방법이라 하면 드릴로 뚫은 이 얼음 구멍에 미끼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 아. 여기저기 어우 아주 송어 풍년입니다. 풍년이요. 잡았다. 잡았다. 와, 진짜 잡았어요. 6시간 만에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송어 낚시 처음이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송어야 반갑다. 아유, 6시간 만에. 우리의 미스터리는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고 팔로도 해보는데 아우 영시원잖아요. 잘하네요. 송어가 다 어디로 숨었나 봐요. 그러면 최첨단 장비로 확인해볼까요? 오, 저기 송어가 있긴 한데 기가 막히게 미스터리 미끼만 피해가네요. 와, 안 잡혀.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송어 맨손잡기 체험장이고요. 잠시 후에 송어 맨손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먼저 송어들부터 입수를 하고. 그렇죠. 아, 이 정도면 거의 물반 송어반 아닙니까? 우리 미스터리 이번에는 체면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제 없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다 썼어요. 다 썼어. 아이고. 아, 차갑다. 우와, 엄청 차가운가 봐요. 얼음장 같은 물 속으로 슬라이딩 입수. 한겨울에 추위는 어디로 간 건지 사람들의 열기로 장내가 우뚝 달아올랐습니다. 부족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 둘씩 맨손으로 송어를 잡기 시작하고. 오. 안녕하세요. 신난대요. 네, 세 마리 남았어요. 세 마리. 이만 짱이에요. 스토리는요? 아무도 못 잡았어요. 너무 좋아. 야, 그때 정말 송어를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얼음 낚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만한 송어는 아니지만요. 한 요만한 빙어? 빙어 낚시 도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연천 백합점 수지에서 얼음 낚시에 도전! 이미지 회복. 방법은 똑같습니다. 얼음 구멍 아래로 미끼를 쭉 내려준 다음 입질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이죠. 낚시는 기다림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야죠.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니네요. 고기가 좀 작아서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입질이 안 와요. 아유, 우리 미스터리도 한 번쯤은 그 손맛을 봐야 할 텐데. 제발 제발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그때? 아, 물었다! 물었다! 어? 오, 됐다 됐다. 움직였어요. 얼음 구멍 속을 보니 진짜로 빙어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오! 아, 빙어다! 빙어! 오, 빙어! 오, 와, 있어요, 잡았어요. 빙어와의 감격스러운 첫 만남도 잠시. 미스터리 빙어를 들고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어디가요? 야, 이게 진짜 귀한 빙어거든요. 이걸 이제 튀김으로 해 먹어야죠.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네. 이거 튀김. 튀김? 네, 빙어 튀김. 네네. 빙어 튀김으로다가. 아, 튀김으로다. 네.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딸랑 한 마리 뿐이지만 빙어는 빙어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튀김 정도는 맛보고 가야죠. 이런 한 마리나. 오, 잘 튀겨졌네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한번 빙어인데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안 그래, 미스터리? 지금 몇 시간 기다리고 요거 한 마리. 다 끝났어. 어때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그 바삭바삭한 그 식감이요. 진짜 최고예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추운데 나와 있으니까요. 그 겨울바다에 맨몸으로 들어갔을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다음 겨울 여행지는 양양의 바다. 자, 여보시게.
야, 받으시게. 사장님, 왜 이렇게 옷을 벗으세요? 금년 한 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곡. 같이 따라와. 서로 소원 성취도 하고 서로. 저희도요? 아이, 뭔 소리야. 저희도 바다에 들어간다고요? 오. 오, 몸 좋아요. 말고요. 가슴 쥐고. 그대로 전력 질주. 아, 운동 필수죠.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필수인 거 아시죠?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이거 몰랐다! 이런 거 할 줄 몰랐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와! 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아저씨의 뒤를 이어서 초반인데? 우리 미스터리도 힘차게 바다를 향해 돌진! 뼛속까지 짜릿해진 양양 겨울바다에서의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려요. 지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겨울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릉에 지금 직접 와봤습니다. 일단 겨울바다를 보기 전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좀 배 좀 채우고 가자고요. 들렀다 하면 두 손 무겁게 나간다는 강릉의 전통시장. 다양한 먹거리만큼 볼거리도 참 많습니다. 먼저 이 조그만 커피콩이 화려한 돌쇼를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모양의 커피콩 빵으로 변신. 뭐예요 지금? 여기에 육종 마늘을 그대로 담은 빵부터 즉석에서 철판에 굽는 김치말이 삼겹살까지. 이 수많은 먹거리 중에 미스터리의 선택을 받은 것은? 뭐요? 어떻게 골라요? 받으셨겠죠. 이 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짬뽕이 들어있어요. 거짓말. 짬뽕 레시피 그대로 채소에 불맛과 양념을 입혀주고 반죽을 넓게 펴서 햄과 치즈를 깔아준 다음 속재료를 듬뿍 넣고 만두처럼 싸줍니다. 여기서 바로 굽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짬뽕 국물을 넣고 구워줘야 진정한 짬뽕 빵이 된다는 거. 이야, 진짜 이름 그대로 짬뽕을 품은 빵이네요. 어때요? 궁금합니다. 어때? 이야, 이 빵을 먹으면서요, 짬뽕을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가 왜 강릉에 왔냐 하면요, 바로 겨울바다 하면 정동진이기 때문이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강릉의 정동진. 아, 원래 이랬죠. 맞아요. 5, 4, 3, 2, 1. 올해는 축제가 취소됐지만 1월 1일이면 한 해 출발을 환영하기 위해 정동진에 모이곤 했는데요. 지난해의 묵은 일은 훌훌 털어내고 희망찬 새해의 기운을 받으러 온 사람들. 지금부터 해돋이 명소다운 정동진의 강렬한 일출이 이어집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정동진을 2021년 올해 미스터리가 다시 찾았는데요. 야, 겨울바다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바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름바다가 뭔가 즐거움이 있는 바다라면요, 이 겨울바다는 나를 이렇게 뭔가 치료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눈으로라도 담으니까 정말 좋네요. 미스터리 덕분에. 네. 뻥 뚫립니다. 와. 막혔던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는 동해바다. 미스터리가 소개하는 마지막 겨울 여행지는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군요. 다음 주에는요, 더 재미난 이야기들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겨울바다와 함께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구경 잘했어요.